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B플랫 메이저 펜타토닉을 이용한 릭 8개로 12마디 패턴 솔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B플랫 코드 한번 쳐 보시고요. 자, B플랫 키니까 그죠? 1플랫이 F지 않습니까? 6플랫까지 오시게 되면 B플랫 코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메이저 펜타가 나와야겠지요. 그죠? 1, 3, 한칸 앞으로 가서 1, 4, 1, 4, 1, 3. 그리고 이번 줄은 2, 4, 2, 4. 4, 2, 4, 2, 3, 1, 4, 1, 4, 1, 4, 2. 자, 이렇게 손가락 번호로 외워주시게 되면 키가 바뀌더라도 바로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번 줄부터 1, 3, 1, 3으로 쳐도 됩니다. 예. 그죠?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예, 손가락 2번, 4번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연주자 마음이니까요. 근데 어떤 교재에 보면 조금 더 1, 3으로 치는 게 실전적이다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주자 마음대로 편할 대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릭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갖춘 마디라서요. 자, 두 박반을 씌워주고 들어갑니다. 원, 앤, 투, 앤, 쓰리, 앤. 그죠? 쓰리, 앤에서 치고, 3연음 치고, 밴딩. 네, 부드럽게 천천히 흘려주시면서 끊어주시면 느낌도 좋습니다. 이런 거 악보에는 그죠? 감정 표현을 못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해도 됩니다. 예. 이것은 탁 올리시면서 그죠? 피크로 줄을 탁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 올라가다가 딱 멈추겠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 다시. 원, 앤, 투, 앤, 쓰리, 앤. 그죠? 자, 그럼 2번 릭을 보겠습니다. 자, 2번 릭은요, 자, 블루스의 집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패턴이죠. 음지도 쉽고, 음을 조합해서 치게 되면 되게 느낌도 좋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밴딩이 두번 나오는데 한 번은 풀 밴딩, 그죠? 한 번은 반음 밴딩. 예, 사실은 이 음은 그죠? 밴딩할 필요 없지요. 그냥 예, 요거 11플랫 그냥 치면 되는데 예, 어떤 뉘앙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밴딩을 하고 있습니다. 밴딩 반 여기서 반음 올리면 이음 되겠지요? 예, 그죠? 이음. 자,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그죠? 근데 조금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저는 실험 연주에서 11플랫 한번 치고 밴딩하고 올렸습니다. 예, 나름대로 또 한번 멋을 부려봤습니다. 자, 3번 링을 볼 텐데요. 3번 링은 2번 폼에서 1번 폼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워낙 많이 쓰여가지고, 그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그죠? 블루스의 집이거든요. 블루스의 집 이음에서, 그죠? 블루스의 집에 시작해서 가지고 블루스의 집에서 일본풍으로 갑니다. 그죠? 조인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손가락 3분이 2, 3, 4번 줄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런 밴딩 살짝만, 그죠? 밴딩 한 둥 만 둥 살짝만 음정만 바꿔주는 거죠. 다시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4번 릭은요, 마찬가지로 1번 폼에서 2번 폼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악보에는 밴딩이 없지만 느낌 주기 위해서 살짝, 그죠? 반음 정도 올려주면 좋겠죠? 자, 뭐 반음 아니라도 4분의 1음이라도 살짝만,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블루스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자, 릭 5번 보시면, 자, 이거죠? 자, 블루스의 집에서 3번 폼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손가락 1번으로 지금 밴딩을 해야 되거든요. 11플랫 잡으시고 1번 줄. 그죠? 이게 1번 손가락으로 밴딩 하는 게 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손가락만 올리지 마시고 손목을 움직이시면서, 예. 다시, 예.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6번 릭은 해밀링의 풀링 오프.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패턴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 유유 있게, 그죠? 다시 빼시고 따는. 하시더라도 힘 빼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고 릭 7번 보시게 되면요, 그죠? 다다다 원 길짤 길짤 길. 그 다음에 마지막 릭입니다. 슬라이딩으로, 그리고 다시 C플랫에서 해머링 앤 풀링 오프. 이런 것들, 그죠? 상당히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에서 평소에 마스터 하셔야죠. 까지 세트로 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꼭 마스터 반복하셔가지고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13플랫에서 밴딩 하시고, 예, 마지막 음이 플랫 C잖아요, 그죠? 예, B 플랫 키니까 끝날 때는 우리 플랫 C로 끝납시다. 그죠? 그냥 음을 줄, 2번 줄 쳐도 되지만, 예. 위에서, 그죠? 윗, 윗,
비슷한 음도 블루싱 음을 섞어 가지고 예.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브라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릭들이 되게 많이 쓰고요. 주어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연습하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꼭 이 곡을 이 12마리 솔로를 연주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이 릭 하나하나를 마스터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